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87페이지 10번을 보시면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을 보시면요. 관리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감사가 요구한 경우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등에 대하여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의 감사가 요구한 경우에는 내부감사잖아요. 감사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입주자 대표회의의 감사가 있잖아요. 입대의 감사가 있어요. 이 감사를 받으면 이 감사한테는 그냥 감사 받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우리가 외관법에 의해서 법에 이렇게 감사를 받잖아요. 그럼 이 감사를 감사인의 감사라고 해요. 인자가 이렇게 붙습니다. 감사인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공인인계사 감사죠. 외부에서 하는 감사. 그러니까 요 내부 감사예요. 요거는 내부 감사. 그래서 내부 감사여서 이거는 법적으로 의무가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외관법에 의한 이 감사는 의무 감사죠. 그러니까 300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이라면 우리가 회계연도가 지나간 전년도 거를 9월 9개월 이내에 받아야 되잖아요. 그 지난 이후로. 그러니까 이 3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이렇게 감사를 받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감사인에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전후로부터 우리가 9개월 우리가 회계연도가 전년도 회계연도 거를 9개월 이내에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300세대 이상인 세대는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회계감사하니까 회삼 이렇게 했죠. 우리가 회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내부감사인데 여기에서 외부감사로 표현을 했어요.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상의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틀린 표현이 됐네요.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2번을 보시면 관리주체는 우리가 관리주체는 보수를 요하는 시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수하고 당의 입주자 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한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따로 부과는 이거잖아요. 이제 그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이렇게 물려 있어요. 공동으로 이렇게 그 예를 들어서 시설물에 하자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배관이 뭐 이렇게 그 그렸다고 하면 이건 이게 공용부가 될 수가 있으니까 2층에서 뭐 누수가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아래층에서도 수리를 해야 되고 2층에서도 수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걸 먼저 관리 주체가 수리를 하고 양쪽 세대한테 비용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죠. 비용. 그런 것들이 이제 따로 부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수선 유지비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이 포함된다. 맞고요. 그 우리가 재난을 예방하는 비용, 그 안전 그런 부분에서 수선 유지비에 들어갑니다. 관리주체는 장기 수선 충당금을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한다. 구분 징수는 우리가 뭐가 있었나요? 구분 징수는 두 개가 있었잖아요. 구분 징수. 징수는 우리가 장기수선 충당금하고 또 뭐가 있었어요? 안전, 진단, 실시비용이 있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요. 이제 구분 징수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5번을 보시면요.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의 관리비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1번을 보시면 이제 그러면 이제 1번이 정답이었고요. 11번을 보시면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주체의 회계감사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그랬네요. 그러면 회계감사인데 회계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약간 한번 얘기를 좀 봅시다. 23페이지를 보시면요. 회계감사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회계감사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 동의를 받은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로 요구를 한 경우, 입주자 대표에 의해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회계감사를 반드시 이 회계감사는 입대위 의결로 우리 회계감사 한번 받읍시다 이렇게 하면 받아야 되고, 우리가 이제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로 연서로 제안을 해 회계감사를 하자고 제안을 하면 여기는 지금 세대수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300세대 미만이니까 229세대 이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증지주가 있으면 의무관리 대상이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전환주택 있죠. 그래서 주전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이제 의무관리 대상이고 여기서부터 300세대 미만 미만까지는 의무관리 대상인데, 여기는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안 받아도 되거든요. 의무적으로 안 받아도 되고, 이제 비의무적으로 이렇게 그 회계감사를 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제한을 해버리면 이게 이제 강제적으로 꼭 받아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계감사를 이렇게 실시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입대위에서 했다고 그러면 관리주체가 좀 불투명하다, 회계감사를 한번 받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입주자 등의 10분의 1이 그 연서로 해서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입대위가 믿을 수가 없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이렇게 실시한다든지 뭐 그러는 거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그 다음에 관리 주체에 대한 회계 감사 등이에요. 거기 1항을 보시면 요약집이에요.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매 회계 년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당 각호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 감사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를 좀 드렸죠. 9개월 이내에 이제 회계 감사를 이렇게 받는데, 그 회계 감사를 어떤 거를 받니? 그러면 재무제표에 대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제표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재무제표가 뭐가 있니? 그러면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가 있어요. 제자가 재무상태표가 있고 운영성과표가 있어요. 우리가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우리가 손익계산서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는 그 비영리단체니까 운영성과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그리고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익잉여금, 그리고 미처리
결손금 있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그 이익위험은 처분계산서가 있고, 미처리 결손금, 처리계산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주석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현금 흐름표가 있다가 없어져서 지금은 이제 현금 흐름표가 답으로 많이 이렇게 뜨죠. 그래서 채무제표가 뭐가 있니?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네 개에 대해서, 이렇게,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채무제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 서술하는 게좀 나오고 주관식으로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결손금 처리계산서. 결손금 처리계산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요. 2번을 보시면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계처리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그리고요. 1항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계처리 기준은 그다음에 2항 3항을 보시면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2항에 따른 회계처리 기준 제정, 개정 업무를 외부 전문 기관에 이탁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그 2017년 우리가 7월 10일자가 우리가 그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그 개정이 되었었죠. 그걸로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죠. 사항을 보시면요. 1항에 따른 회계감사는 공동주택 회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정된 회계감사 기준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사항을 보시면 회계감사 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되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사인은 관리주체가 회계감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 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실시하면 1개월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7번 보시면 입주자 대표회의는 우리가 감사인에게 감사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계약서에 공개가 있네요.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는 선정한 주택관리업자 또는 여기에서 우리가 그 입주자 대표회의가 주관식으로 나왔었죠. 쓰는 거. 그리고 선정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예,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11번을 마저 보시면, 여기는 300세대가 바뀌죠?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몇 회?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 동의로 올해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말자. 이렇게 하면 안 받는 거고, 그렇습니다. 받는 연도에는 그러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12번을 보시면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감사 대상이 되는 재무제표를 모두 고른 것은 그랬네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보시면 재무상태표가 있고, 그다음에 운영성과표가 있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있고, 결손금 처리계산서가 있고, 주석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재무상태표 포함되고, 운영성과표 포함되고,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포함되고 주석 포함되고, 그럼 그네 개가 들어있는 것은 기역, 니은, 티끌, 니을까지가 되겠고, 현금 흐름표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13번을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은 아까 봤듯이 우리가 이제 24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고요. 관리 산정 방법 중 월별 정산제와 비교하여 연간 예산제의 특징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관리비 산정에서요. 우리가 이제 월별 정산제가 있고요. 연별 그 예산제가 이렇게 있어요. 연간 예산제죠? 예산제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연간 예산제는 관리비가 우리가 예산을 딱 짜요. 그냥 이렇게. 12개로 이렇게 딱 짜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면 1월, 이렇게 있겠잖아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 관리비가 일정해요. 12월 동안, 이렇게 매달 관리비가 기본적으로 일정해. 뭐, 관리비가 이제 그, 보통 일정하겠지만, 쓰는 비용이 다 이렇게 일정하게 책정을 해요. 그래서 1월하고 2월하고 같고, 3월, 4월 다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 일반인이 봤을 때 투명하죠. 아니, 알아보기가 쉽죠. 그리고 뭐냐면 한번 이렇게 그 예산을 짜놓으면 뭐 바뀌는 게 없으니까 인력이 조금 뭐 품이 조금 든다고 그래야죠. 그리고 이 월별 정산제는 예를 들어서 1월에는 비용을 많이 썼다 그러면 그 난방을 좀 많이 해야 돼서 공용 비용을 많이 썼어요. 그 전기료 같은 걸. 그렇게 했다가 또 2월에는 조금 적어졌어요. 3월에는 뭐 더 좀 적어졌고 4월에 더 적어졌고 또 이제 그 뭐 5월 갔더니 조금 이제 에어컨을 틀기 시작했어요. 6월 뭐 이렇게 해서 점점 또 비용이 또 많아져요. 7, 8 뭐 이렇게 해서 에어컨을 이제 많이 틀어서 여기가 많이 이렇게 비용이 발생이 됐다. 그래서 뭐 1, 2, 3, 4 막 이렇게 비용이 들쭉날쭉해요. 그러면 입주민이 봤을 때 야 너희 지금 장난하는 거 관리비로? 어느 때는 이렇게 많고 왜 이렇게 적고 이렇게 편차가 심해?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편차가 심해요. 관리비가. 그러니까 월별 정산제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대개 이런 거죠. 이거는 과거 자료를 그대로 이렇게 받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뢰성은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과거는 확정이 된 금액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긴 하지만 들쭉날쭉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매월 관리비 정산을 해서 막 계산하느라고 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장단점이 있어요. 연간 예산제하고 월별 정산제는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골라보시면 답이 보일 거예요. 여기에서 연간 예산제 특징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가계 부담 균형이, 부담이 균형이, 균형적이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연간 예산제 특징이죠. 그래서 맞죠. 균형이 이렇게 딱 이렇게 잡혀있잖아요. 그리고 사용자 부담 원칙에 부합하다. 그러니까 돈을 쓴 것만큼 딱 이렇게 딱딱 하니까 사용자가 이만큼 썼으면 이만큼 되는 거고, 이만큼 썼으면 이만큼 되는 거니까 이건 사용자 부담 원칙에 부합해요. 그게 이제 그 월별 정산제죠. 물가 변동에 적응이 용이해요. 그럼 물가 변동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비쌌으면 좀 많이 내는 거고 싸면 조금 내는 거고 적응이 용이하지만 얘는 일정하기 때문에 야 이번 달에는 물가 이렇게 많이 올랐었는데 막 또 석유값이 막 떨어졌어. 그럼 뭐 여기서 이렇게 비쌌다가 떨어졌어도 그대로 일정. 고지식하게 가죠. 그러니까 그런데 적응이 안 되죠. 회계 처리가 간편하다. 연간 예산제는 간편하죠. 이렇게 쭉 가니까. 그리고 매월 관리비 변동. 매월 관리비 변동은
월별정산제지요. 정산 사무가 번잡하지요. 월별정산제가. 그 다음에 이건 인건비 전략이 가능하다. 요거는 인건비 전략이 좀 가능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징을 담아보면 기업번, 니을번, 시옷번 그래서 가계부담이 균형적이고 회계처리가 간편하고 인건비가 전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4번으로 가시면요. 공동주택 관리법령상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와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그랬네요. 그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매 회계년도 우리가 그 회계감사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종료 후 우리가 9개월 이내에 우리가 회계감사를 이렇게 받아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개월이 들어가야 되고요. 다음 각호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그 다음 각호라는 것은 우리가 재무제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재무제표에 대해서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넣으면 되겠어요. 재무제표 내에는 재무상태표가 있고 운영성과표가 있고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결손금 처리계산서, 주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15번을 보시면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자 그 여기에서 보시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관리 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하고 집행도 하는 거. 집행도 하는 것은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어떤 것들이 있냐? 그러면 여기는 뭐 우리가 얘기하는 청소라든지 청소 용역, 용역이죠, 전부 다. 경비 용역, 용역 계약이라든지 소독 계약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그 재활용 있지 않습니까? 재활용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이제 저수조 청소 있잖아요. 이 기타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계약을 관리 주체가 사업자로 선정하기도 하고 집행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린이집은 예외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고요. 이제 이게 있어요. 또 우리가 입주자 대표회의가 입대위가 사업자로 선정하고 또는 집행하는 거. 집행도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뭐냐 그러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하가 들어가요. 하하. 그래서 하자 보수 보증금을 쓰는 거. 사용해서 사용 공사 이런 거고 우리가 이제 여기는 하자 비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자 비용을 사용해서 요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하자 소송을 하잖아요. 그래갖고 하자 소송에서 승소했어. 그럼 하자 비용이 들어오죠. 그럼 이 비용이 들어온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 이것도. 그래서 별도 이제 우리가 적립을 해서 그걸 써야 우리가 확인이 잘 되니까. 그래서 이 비용을 사용하는 것도 어떻게 되냐? 입대위가 하하만 들어가면 입대위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도 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되게 관리 주체가 이제 많은 일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서류상으로 보조만 해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대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 관리 주체가 집행하는 거. 하는 거 뭐가 있냐? 그러면, 장기손 충당금을 사용하는 거.
금을 사용해서 공사하는 것이잖아요. 공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그 입대위가 사업자로 선정하죠. 그리고 관리 주체가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장기선 충당금을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거래? 장기선 계획에 의해서 이거를 이제 그 사용을 하겠죠? 계획에 의해서, 의해서 사용을 하죠. 의해서 장기선 충당금을 사용하고 그 공사에 대해서는 사업자 선정은 입대위가 하고, 그 이제 집행은 관리 주체가 합니다. 또 그리고 전기 안전 계약이 있어요. 전기를 우리가 용량이 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외주를 주지 않고 전기 과장을 두고 우리가 이제 그 선임을 하죠. 전기 선임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용량이 1000kW 이상 이렇게 되면 외주를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 안전 관리 업체하고 관리 계약 시 이 계약은 입주자 대표회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관리 주체가 이제 이렇게 그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거기를 보시면 공동주택관리법령상 15번요. 입주자 대표회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총소 경비 소독 승강기 진흥형 홈네트크 워크 등을 위한 용역 및 공사는 이건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거예요.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물품 구입과 매각, 이것도 관리주체가 선정하고 집행해요.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 이거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도 해요. 장기선 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원하는 답은 D급번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가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그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할 거고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유학집이 있는데 유학집을 간략하게 한 10분이나 15분에 걸쳐서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약집으로 와서 1페이지로 좀 와보세요. 1페이지로 오시면 건축법령상에 우리가 이제 그 주택 등에 대해서 기술을 해놨어요. 단독주택은 단다다공이고 우리가 공동주택은 아연다기 그래서 모르는 게 없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면적표를 보면 단독주택은 330제곱미터 이하고 또 다가구는 660제곱미터 이하고 층수로 보면 다중주택은 3층 이하고 3계층 이하고 이 다가구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되겠죠. 거주하는 거. 그리고 공동주택에서는 연립주택은 우리가 면적별로 보시면 660제곱방미터를 초과하고 층수로는 4계층 이하, 다세대는 우리가 주택으로 쓰는 한 개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계층 이하인 주택이고 기숙사는 한 개동의 공동취사시설의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 이하, 50% 이상인 거 그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필로티에 대한 이런 조건이 좀 있고요. 예를 들어서 1층 전부를 다가구하고 다세대는 1층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주택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층수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아파트 연립주택은 1층 전부로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가 이제 국민주택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한국토지공사, 그 다음에 지방공사, 그래서 국지한지가 있죠. 국지한지가 건설하는 주택.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또는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은 국민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나와 있고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30세대 이상이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그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되고 면적도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되고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가 기존 세대를 포함해서 2세대 이하여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세대 구분형 주택은 한 세대로 이렇게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전 세대수가 10분의 1에 해당되고 넘지 않을 것.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제 300세대 미만이고요. 도시형 생활주택도 조금 어렵죠. 까다로운 거죠. 그래서 원룸형 주택이고 이 순서대로 하면 원다연이에요. 원룸형 주택, 여기서 단지형 연립주택, 그리고 단지형 다세대 주택. 그래서 원다연. 그래서 다연이 왠지 좀 그 여성스러운 이름이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이름이죠. 다연이, 원다연. 그래서 원다연은 도구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몇 방미터 이하일 것. 그리고요.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이게 원룸형이고요. 단지형 연립주택은 건심이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계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그 아파트만 5계층 이상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단지형 연립주택도 또는 단지형 원다연이니까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도 5계층까지 건심의를 받으면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의 주택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도구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만 다음 각호의 원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래서 원다연은 도구는 안 되고 원1은 되고 원A는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원1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보시면요. 원룸형 주택과 주거 전용 주택으로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된대요. 그게 원1이 뭐냐? 그러면 이게 한 세대. 한 세대는 주인집이야, 주인집. 거기를 관리하려면 제일 옥상에 이렇게 좀 크게 짓잖아요. 원룸형이 있고 거기에서 관리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한 세대는 허용을 해줘야죠. 그래서 되어 있는 거고 원일은 된다. 그리고 준주거지역 같은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에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상업지역에서는 된다는 거예요. 원에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의 건축물에는 원다연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부터 하면 원다연, 원룸형 주택과 다세대 주택과 또는 그 연립주택은 안 된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보시고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이 있고요. 그럼 요거는 고에너지가 아니라 저에너지 건물 조성 기술이에요. 건강 친화 주택은 우리가 이제 그 500세대 우리가 이상이면 건강 친화형 주택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장수명 주택은 우리가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이 우수한 주택이죠. 가변성이라는 것은 내부를 좀 이렇게 우리가 그 설비를 좀 이렇게 갖출 때 뜯어 고치기가 쉬운 거죠. 그런 것들이고 공동주택 관리 법령상에서 공동주택 혼합주택 단지 관리 유지 이제 용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임대주택을 보시면요. 임대주택에서는 우리가 영국행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앞자를 따면 영국행장이 되는데 거기는 이제 영구주택은 영구고 그야말로 50년간 그 임대가 가능한 거고 국민 임대주택은 30년이에요. 특별수선 충당금은 영구행장에 한해서는 우리가 만분의 4를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표준 건축비의 만분의 4를 이렇게 그 특별수선 충당금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만분의 1이에요. 표준 건축비의 만분의 1. 그래서 영구행장만 만분의 4다. 그걸 좀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 포인트 2를 보시면 공동주택의 관리 방법인데, 그럼 우리가 이제 자치관리냐 위탁관리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봤던 거고, 이제 주택관리업자 선정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뒤로 넘어가서 우리가 혼합주택단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분양하고 임대주택이 섞여 있는 거를 혼합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기출 포인트 4는 무조건 요번에 시험에 등장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규가 우리가 입관을 하는데 우리가 주제를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규 입관 주제 이렇게 하면 되고, 우리가 3개월짜리가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뭐가 있었어요? 관리 규약을 제정한 뒤로 수리가 된 달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대위를 구성해야 되고, 입대위 구성이 수리된 뒤로 3개월 이내에 우리가 관리 방법을 결정해야 되고, 입대위가 우리가 신고 수리가 된 이후로 우리가 6개월 이내에 주택 관리 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336을 우리가 이렇게 보실지 알아야 되고, 그 흐름 순서를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전환 신고를 하잖아요. 비의무관리단지에서 의무관리단지로 전환 신고를 누가 한다고요? 관리인이 한다. 그런데 제외 신고를 또 한다고 그랬어요. 전환을 해서 비의무관리단지에서 의무관리가 됐는데, 의무관리단지를 하다 보니까 별거 없더라. 그래서 제외 신고, 나는 이제 의무관리단지 안 하고 비의무관리단지로 다시 갈래. 그러면 재신고를 하는 건데, 재신고는 누가 한다고요? 입주자 대표의 회장이 신고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을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관리기간 기출포인트 5에 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포인트 6을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나와 있고요.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은 우리가 회장 1인에 우리가 감사 2인 이상, 이사 1인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대주택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회장 1인, 부회장 1인, 감사 1인, 딱딱 뒤에가 이상 뭐 이런 게 없어요. 딱딱 다 끊어지는 한 명씩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넘어가고요. 우리가 이제 그 임대주택하고 임원을 뽑는 방법은 분양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선관위는 500세대 이상이면 5명 이상에서 9명 이하로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500세대 이상이면 5가 들어가잖아요. 이상. 그래서 5명부터 9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대표회의는 20세대 이상이면 임의적으로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가 있었고요. 150세대 이상이 되면 임차인 대표회의를 반드시 구성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시행령으로 가면 300세대 이상이고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집중난방방식일 경우에는 우리가 임차인 대표회의를 반드시 두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업자가, 그러니까 이제 그 임대사업자가 우리가 이렇게 알려야 되잖아요. 그 150세대 이상이어서 그 입주 예정자가 가반수 이상 이렇게 들어오면 이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30일 이내에 입주 현황하고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고 했어요. 통지를 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대신 할 수 있다, 통지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그 다 관리하는 것은 공용 부분을 관리하는 거지 전용 부분을 관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개정에서 들어간 것이 민간 임대주택 관리에서 우리가 어떤 거냐면, 그 조합원이 그 조합원 모집을 할 때 시설을 우리가 설명 의무가 있어요. 모집 시. 그래서 이 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상황을 다 설명해 주고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사항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 줘야 돼요. 설명을 하고 확인까지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해당 임대주택의 건설 대지에 대한 사용권, 뭐 소유권 확보 계획, 그리고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 주택 건설 예정 기간 이런 것들을 다 고지해서 알려 주고 이해했음을
또 서명으로 이렇게 받아서 기명 날인하는 방법으로 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또 그 교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조합원 모집 신고 대상인 민간 임대주택의 협동조합은 우리가 그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거기에서 표시됐을 때 30호, 공동주택은 30세대 이렇게 됐었고요. 임대주택 사업자의 등록 말소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반드시 말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요. 여기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우리가 단독은 100호 이상, 100세대 이상이면 우리가 이제 등록을 해야 되고요. 이 위탁관리형은 300호, 300세대 이상이면 우리가 이제 그 등록증을 이렇게 등록을 해서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관리업자가 폐업을 하면 폐업일의 30일 이전에 시장군수 등에게 말소 신고를 하고요. 또 그 사항을 우리가 임차인 등에 또 알려주고 그런 상황이 필요해요. 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말소는 우리가 이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하고 영업정지기간이 최근 3년간 2개월 이해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해서 12개월을 넘으면 우리가 등록 말소를 한다. 그리고 다른 자에게 자기 명의를 이렇게 명의를 대여해 준 경우에도 등록 말소를 하겠다. 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보시면요. 선관위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관리 계약이고 관리약 준칙은 여러분들이 또 잘 아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리 계약에서도 관리 계약을 제정해서, 관리인이 제정하는 게 이렇게 들어갔다. 비의무 관리 단지에서 의무 관리 단지로 왔을 때 관리인이 전체 유치자 등의 가반수 서면 동의를 이렇게 받으면 30일 이내에 우리가 전환 신고를 해야 된다. 관리인이 전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우리가, 연서에서 신고를 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넘어가서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그 22페이지에요. 관리비 등에서 우리가 이제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우리가 예사심을 가지고 예산안하고 사업계획서를 입주자 대표회의한테 1개월 전에 제출을 한다고 그랬어요. 회계연도가 끝나고 2개월 이내에 우리가 뭐 결실을 맺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업 실적서하고 우리가 그 결산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입대 이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관리비에서는 관리비는 뭐가 있었어요? 우리가 10대 항목이 있었죠. 일청 경소 승낭 급수 지휘 이렇게 있었고 그게 이제 10개였고 여기서 위탁 수수료는 임대 주택에는 없다 그렇게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예요? 사용료가 있었죠. 전수가지 정생이 있었고 그 사용료는 우리 6가지만 전수가지 정생까지만 우리가 그 분양 주택하고 임대 주택이 같이 있고 그 나머지 보온서는 우리가 그 임대주택에는 없어요. 그것도 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장기수선 계획이 있네요. 장기수선 계획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렇게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회계에서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하고 운영성과표하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결손금 처리계산서, 주석이 이렇게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넘어가서 보시면 안전관리 계획도 다다음 시간에 할 거고. 또 넘어가서 보시면 안전점검이 있고요. 행여가 기준은 우리가 용계파, 용비, 용계파 그리고 새 용비증을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그 공동주택이 있었고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이 있었고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 아닌 복리시설이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유 아닌 복리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입주자 공유 아닌 복리시설은 우리가 상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이 완화가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행위 허가하고 행위 신고 사항을 살펴봤고요. 그거는 이제 또 개정이 돼서 잘 살펴보시고 거기에 있는 세대 구분형 주택도 여러분이 새로 개정이 됐었으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하자 보수 담보 책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할 겁니다. 아니, 다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관리주체업무와 주택관리사 등이 있고요. 여기에서도 개정이 된 부분들은 고득으로 좀 처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을 조금은 해보세요. 그리고 뭐 이제 관리사무소장의 이제 그 공제라든지 보증보험 공탁은 우리가 500세대 이상이면 5,000만 원, 500세대 미만이면 3,000만 원 이렇게 기억을 뭐 하실 거고, 우리가 그리고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은 피안파 금이 금집 주삼이라고 그랬어요. 피안파 금이 금집 주삼 37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그리고 주택관리업자의 교육에서 우리가 개정된 사항이 있어요. 38페이지인데요.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우리가 4월 23일 24일 전까지는 뭐였냐면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았으면 됐지만 주택관리업을 등록하고 또는 우리가 주택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고 우리가 이제 배치교육 같은 것도 1년 이내에 이렇게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랬었는데 지금 개정이 다 돼서 3개월로 바뀌었어요. 주택관리업자도 등록하고 3개월 이내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배치됐거나 자격증을 이렇게 따서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각각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3개월 이내로 바뀌었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잘 보셔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4개의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해드렸죠. 하자심사분쟁조정회가 있었고, 우리가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지방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구분을 해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문서의 보존기간은 우리가 10년, 5년, 4년, 3년, 2년, 30일이 있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리모델링에 대해서 우리가 좀 했었고요. 우리가 수직 증축의 경우에는 15층인 경우에는 3층까지 증축이 가능했고, 14층 이하는 우리가 2계층 증축이 가능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리모델링은 우리가 대수선이 대표라고 그랬고요. 리모델링은 우리가 몇 년이 경과하면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다. 15년이 지나면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그 개정된 것까지 해서 얼추 살펴봤고요. 여러분 수고하셨고 우리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